일본은 성교육할 때 야동 틀어주는 거 실화인가요? 일본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었습니다.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학습이고요. 진짜 안 보여줘요. 야동은 여러분들. 일본도 불법입니다. 일본 불법 아닌데요. 합법이요? 불법이요? 에? 합법이요? 불법이요? 에? 맞대? 합법 같은 불법이야. 그게 불법이야. 모자이크 없는 거. 그러니까 파는 거는 다 모자이크를 해야 돼. 그리고 일본 성교육은 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. 어떻게 발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이거는 지금 충격받았어요. 제가 중학교 2학년 된가? 그 시간에 비디오 보여주는 거야.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남자랑 여자가 있었는데 드라마처럼 대화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 됐거든. 이제 남자가 시작할까? 말하는 거야. 그래서 여자가 하는 거야. 근데 남자 해야 돼.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는지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. 왜 그게 필요했었을까? 그거 하지 않아도 그 드라마 필요 없잖아. 딱 쓰면 반박 없게 보여주면 되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버려. 나쁜 버릇이야. 좀 심한 거 아닌가요?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. 그럼 애들이 집중 안 하잖아. 근데 그때 사춘기잖아요.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런 느낌. 그거를 보면서 이런 느낌. 내가 받았던 수업은 그런 게 있었어요. 뭔 말하는지는 잘못 알아먹겠지만 즐겁게 시청했습니다. 제발 다쳐주세요. 운영자님 여기에요. 잡아가세요. 그냥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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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줘, 구독해줘, 구독, 구독, 해줘,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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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